안녕하세요, 이슈리입니다. 요즘 제가 피부 트러블이 장난 아니거든요. 이마나 양쪽 볼이나 여기 입술 옆쪽에 엄청 뭐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처럼 피부 트러블이 많이 나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드름성 피부가 사용하기에 괜찮은 제품 리뷰를 들고 왔습니다. 짜잔! 바로 이 아이템이 성난 피부를 진정시켜줄 시노시오야 녹차 폼클렌징과 시노시오야 녹차 세럼인데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시노시오야 녹차 버블 폼클렌징이에요. 패키지는 녹차가 연상되는 반투명 초록색 병으로 200ml 용량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버블 폼클렌징이라 위쪽에는 버블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제형을 살펴보면 오밀조밀한 부드러우면서 쫀쫀한 거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번의 펌핑만으로도 풍성한 거품이 나와서 피부 마찰을 최소화시키면서 부드럽게 거품 세안을 할 수 있어요. 지위 성분이 없는 자연유래 녹차 성분으로 트러블 난 피부나 여드름 피부를 진정하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저는 마무리 세안은 꼭 이걸로 해주고 있는데요. 평소에 가볍게 피부 화장만 할 때는 이것만 사용해서 피부 화장을 지워주고 딥클렌징이 필요한 날은 1차 세안을 한 다음에 2차 세안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 후에 피부 당김이나 건조함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제품이라 지금같이 건조한 계절에 사용해도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근데 이것만 사용하는 것보다 이 세럼을 같이 사용하면 더 촉촉하게 진정시키면서 보습까지 케어할 수 있는데요. 시노시오야 녹차 페이셜 세럼도 마찬가지로 주위 성분 없이 자연유래 녹차 성분으로 공기처럼 가볍게 한층 한층 차오르는 에어필 수분 세럼으로 수분 공급과 보습 케어는 물론이고 피부를 유연하게 하면서 생기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녹색을 띠고 있는 패키지로 되어 있고 한 손으로 잡고 쓰기 편한 용량으로 펌핑해서 사용하는 거라 양 조절해서 쓰기도 편하게 되어 있어요. 제형은 약간 점도가 있는 로션 텍스처로 피부에 닿으면 수분감이 확 느껴지는데요. 흡수력이 좋아서 촉촉하게 금방 스며들어서 끈적이거나 잔여감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제품이에요. 클렌징 후에 스킨 로션을 바르고 나서 에센스 단계에서 발라주면 되는데 녹차 세럼에 이중 히알루론산 함유로 수분감이 높아서 얼굴에 바르면 물광 피부 효과까지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확실히 이 두 제품 다 자극이 없는 제품이라 제가 사용해보니까 더 이상의 피부 트러블이 나지 않는 거 보면 제 피부에 잘 맞는 것 같고요. 이게 또 진정시켜주면서 피부는 촉촉하게 수분감을 채워주기 때문에 지금 같은 계절에 사용하면 딱 좋은 제품이에요. 여드름 폼클렌징이나 세럼 그리고 트러블용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